보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25cm까지 자라고 강물에 방류하면 최대 120cm까지 성장하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코이처럼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주변 환경과 생각의 크기만큼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매년 아동학대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코이, 작은 어항에 사는 물고기 코이. 작은 지느러미로 외움치는데 이름은 코이. 나 태어난 이 세상은 당신이 보여주죠. 나는 코이, 작은 연못에 사는 물고기 코이. 나 아직 적고 어리지만 꿈은 크죠. 커다란 몸짓으로 하늘을 나는 꿈. 나는 저 넓고 깊은 강에 사는 커다란 코이. 꿈꿈을 안고 춤을 추는 세상의 주인공. 날 봐요, 내 모습은 당신이 만들죠. 당신의 거친 큰 손으로 겁주지 말아요. 그대의 넓은 마음을 나에게 보여줘요. 싶지는 않아요.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은 것뿐이죠. 난 더 이상 상처 입고 싶진 않아요. 작은 지느러미로 외움치는 내